What's in my bag?제가 찍을 영상은요, 바로 What's in my bag 영상입니다. 우선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도 올렸고 인스타에서도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심 끝에 오랜 기간 동안 웹사이트 들어가 보고 인스타로 막 찾아보다가 구매하게 된 가방인데요. 바로 보테가 베네타의 이 패딩 카세트 백이에요. 우선 이 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번에 SS 신상으로 약간 리뉴얼돼서 나왔는데 기존의 이 패딩 카세트 백은 광택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그전에 정말 번쩍번쩍 광택감이 나던 패딩 카세트 백은 진짜 겨울 아니면 못 들고 다닐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구매하기가 살짝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아이는 그 번떡번떡거리는 광택감이 빠지고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나와서 얘를 구매를 했어요. 우선 얘는 크로스백으로 매도 굉장히 예쁘고요. 한쪽으로 매도 예쁘지만 저는 보통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는 사람으로서 살짝 아쉬웠던 건 이 트라이앵글 버클이 왼쪽에 맸을 때 딱 앞에 위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버클이 보이는 게 예뻐가지고 저도 그냥 왼쪽으로 들고 있긴 하는데 그게 살짝 불편한 점이고요. 그리고 얘는 크로스 말고도 끈을 살짝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닫아서 약간 클러치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예뻐요.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많이 꾸미지 않아도 되게 멋부린 느낌? 그리고 우선 가방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니기 정말 충분하고요. 안에 수납 공간도 꽤 있는 편이에요. 안에 한 수납 공간이 이 정도? 게다가 블랙 색상이라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편하고 그냥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주 깔끔한 쌈박한 아이인데요. 하나 정말 아쉬운 거는 여기 여닫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를 이 안으로 살짝 밀어서 안으로 넣어야 되는 형식인데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살짝 내려가고 여기 올라간 거 보이죠, 양쪽이. 이 버클을 끌어당겨 내려서 안으로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라서 안에 짐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얘가 닫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정말 만족스럽게 아무튼 요즘 저의 정말 최애 데일리백이 되었어요. 안에 있는 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찍는 What's in my bag은 지금 요즘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정말 무장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장할 때 필요한 아이템들도 몇 가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런 무장 아이템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 이거는 마스크인데요. 저는 이 PVC 지퍼백에 꼭 갖고 다니고 이게 바디츄에 필터가 껴져 있는 마스크인데요. 블랙 색상이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사실 엑스라지가 없어서 라지를 했는데 제 얼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얘를 쓰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엑스라지가 있다면 엑스라지를 사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지만 아마 지금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고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찾아 헤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진짜 아무도 상상을 못했겠죠. 우선 얘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고요. 다회용이라서 아마 요즘에 엄청난 가격 폭리를 취하는 그런 마스크 브랜드의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요거 하나 사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고요. 얘는 KF94짜리라서 거의 94%를 막아줄 정도로 아주아주 강력한 아이인데요. 사실 제가 KF94를 다른 브랜드에서 두 개를 써봤어요. 근데 그거는 숨쉬기가 진짜 진짜 힘들고 한 30분 쓰고 있으면 막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94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정말 적었고요. 물론 1회용짜리나 아니면 84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 코 부분이 되게 높아요. 코랑 입 닿는 데가. 그래서 이 마스크에 코나 입술이 닿지 않기 때문에 화장이 묻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다만 뭐 이쪽 라인, 이 페이스 라인에 닿는 부분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제 물건들과 섞이지 않게 여기에다가 꼭 보관을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알코올 수업인데 유한양행의 해피홈 알코올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100개짜리인가? 네, 그거를 한 박스를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뜯어서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핸드폼 같이 직접적으로 제 피부에 닿는 아이들이나 제가 정말 손으로 많이 만지는 그런 애들을 항상 닦아주고 있고요. 에어팟 없이나 에어팟 케이스, 뭐 거울 요 정도 닦아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도 한번 닦아주면 밖에 있을 때좀더 나를 잘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씩 뜯어 갖고 다니기도 편해서 요즘 백에 꼭 필수로 갖고 다니는 중이고요. 이거는 오브레 핸드 세니타이저 젤입니다. 요즘에 요것도 완전 대란이죠. 마스크랑 세니타이저가 거의 구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저희 엄마가 갖고 있어서 제가 슬쩍 가지고 왔어요. 보다시피 이런 투명한 젤로 돼 있고요. 사실 손을 씻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런 세니타이저가 있으면 확실히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력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세니타이저랑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그래도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알코올 향이 막 심각하게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약간의 향긋한 그런 자연적인 향? 그런 게 나가지고 막 알코올을 바른다는 느낌보단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챙겨 다니고 있고요. 다음은 제가 방금 씻어줬던 요 핸드폰. 이거는 저번 What's in my bag에서도 나왔던 같은 아이폰 XS고요. 저는 요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크게 금이 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에 약간 둔하다 해야 되나?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편이고 막 와장창 깨진 것도 아니라서 그냥 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핸드폰 케이스는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말씀드렸던 프란츠의 약간 투명 젤리 케이스?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페인트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얘가 딱튈수 있게 이렇게 어두운 컬러에 씌우면은 굉장히 느낌 있고 겐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산지 지금 한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는 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주는 편이라 얘는 지금 산지 한달반 정도? 된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핸드폰을 꺼냈으니 같이 빠질 수 없는 요 보조 배터리. 얘도 제가 삶의 질을 올려주는 아이템들이라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그때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지만 C타입을 연결해서 얘 자체를 충전해주는 속도나 핸드폰 올려두고 핸드폰이 충전되는 시간이나 다른 보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그 전에 어떻게 내가 유선을 썼나 할 정도로 진짜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사용 방법도 되게 심플해요. 그냥 여기 전원 버튼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삥 하고 소리가 났죠, 방금. 그러면 그냥 알아서 충전이 됩니다. 다음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죠. 빠질 수 없는 에어팟. 사실 요것도 저번 왓츠 인 마이 백에서 나왔던 제품이고 같은 파우치인데 이게 딱히 더러워지지도 않고 저는 얘만큼 예쁜 에어팟 파우치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계속 얘를 갖고 다니는데 이게 그냥 굉장히 매끈한 갈색 인조 가죽과 키링, 금속 키링이 달려있는 되게 빈티지스럽고 멋스러운 아이예요. 저는 작업을 할 때나 뭐 어디를 갈 때나 편집을 할 때나 거의 항시 노래를 듣고 있는 편이라서 약간 에어팟을 두고 나왔다? 그러면 그날 막집 돌아가고 싶다. 집 다시 가서 에어팟 갖고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팟은 진짜 항상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다음은 파우치. 파우치 안 열어볼 수 없죠. 어떤 가방에 넣어도 좀 자유자재로 흐트러질 수 있는 천 파우치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우선 안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꺼내볼게요. 먼저 쿠션은 요거. 얘는 어뮤즈의 크림밤 인 파운데이션 1호 문라이트 색상이고요.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도 끼지만 약간 각질도 많이 올라오고 특히 요런 코 옆에 그리고 이마 이런 데 각질이 부각이 요즘 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수정용 쿠션으로는 최대한 각질 부각이 되지 않는 조금 촉촉하고 각질을 잠재워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원했는데 크림 타입의 밤 쿠션이라서 얘는 발림성도 굉장히 묽고요. 그러니까 미간이나 코 옆에 각질을 살짝 이렇게 쓸면서 수정을 해주면 각질이 그래도 조금 잠재워지는 건 아니지만 잠시 눌러준다? 각질을 잠시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라서 요즘에는 얘를 수정용 쿠션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리고 립밤 빠질 수 없죠. 얘는 아이소이의 센시티브 스킨 모이스처 밤이라고 그냥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립밤이고요. 저는 자기 전에는 이런 팟 타입의 손으로 이렇게 떠서 바르는 엄청 꾸덕한 아이를 바르고 자는데 외출할 때는 아무래도 립을 바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뭔가 손으로 떠서 바르기 약간 찝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고 다니는 파우치 속 립밤은 항상 이런 스틱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필수인 뷰러. 다른 건 몰라도 눈화장에서 뷰러는 저에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뷰러 하나 있고 립은 제가 요렇게 지금 파우치 속에 있네요. 이 컬러그램의 킹 아이라이너 체리 브라운 요 색은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거의 2년간 썼을 정도로 약간의 오버립을 연출할 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면 제 입술색보다 진한데 요렇게 손으로 스머징하면은 제 입술색과 거의 흡사한 컬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먼저 립라인을 약간 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립 컬러를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파우치에 하나, 제 그 화장하는 테이블 위에 하나, 그리고 쟁여둔 거 하나 총 3개가 있어요. 이 립은 맥의 마라케시 오늘 바른 립이라서 하나 갖고 왔고요. 아무튼 그날 바른 립을 꼭 파우치에 들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요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컬러인데 레어카인드의 마일로 모카라는 톤 다운된 퍼플 팥죽색?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진짜 되게 느낌 있고 컬러가 너무 흔치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라서 그리고 사실 저는 파우치에 절대 립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없어요. 두 개도 되게 양호한 편이고 한 대여섯 개? 막 네다섯 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있는데 한 네다섯 개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 컨실러도 필수 파우치템. 필수 파우치템? 파우치 필수템. 제가 여기저기 여드름이 많은 건 아닌데 작고 큰 여드름이 꽤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는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 루나가 커버력 너무 좋고 발림성 좋고 지속력 진짜 좋은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진짜 잘 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가 너무 많이 새서 이렇게 파우치에 다 묻었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지금 벌써 징조가 보여. 이거 봐요. 이렇게 사이로. 나만 그런가? 이거는 굳이 매일 갖고 다니는 아이는 아닌데 라이너 수정 볼 때는 사실 펜슬보다는 이런 리퀴드 타입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리퀴드 라이너를 하나 갖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보자. 이것도 지난 백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 바이레도의 라튤립향 롤온 타입의 퍼퓸 오일이고요. 얘는 이제 밖에 있다가 조금 나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좀 향을 좀 내야겠다 싶을 때 요런 데 뿌려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갖고 다니는 아이인데 사실 보면 양이 거의 안 줄죠. 저는 나갈 때 꼭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타입이라서 다시 막 향수를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 한 번을 위해서 얘도 꼭 파우치 안에 두고 다니고 얘는 온리의 마라쿠자 세럼이라고 사실 얘는 얼굴에 바르는 세럼이에요. 얘 딱 보면 되게 손톱에 바르는 오일 같지 않아요? 오일이든 세럼이든 뭐든 바르면 이 거스러미가 조금 줄 테니까 그래서 심심할 때 생각나면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비벼주고 가끔 다니는데 사실 저거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마지막도 절대 빠질 수 없는 따란 요거는 헉슬리의 핸드크림 벨벳 터치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헉슬리는 우선 냄새가 약간 사기야.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그런 취향이긴 한데 그때도 말했다시피 저는 너무 꽃향이 진하거나 약간 베이비 파우더 냄새 요런 느낌보다는 이런 풀향 나는 핸드크림을 선호하거든요. 뭔가 시트러스한 향과 이 풀향이 섞어서 되게 상쾌하고 또 코 뻥 뚫리는 그런 향?
헉슬리는 다 쓰면 바로 재구매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파우치 탈탈 다 털었어요. 없음. 파우치 끝났고 나머지. 아, 요것도 백에 빠질 수 없는 지갑인데 얘는 지방시의 카드 지갑이고요. 얘는 컬러 배색이 우선 너무 예쁘고요. 제가 좋아하는 질리지 않는 톤 다운된 컬러? 톤 다운된 주황 코랄 컬러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카드 지갑만 계속 갖고 다니다가 바꾼 이유는 얘가 안에 보면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이렇게 동전이나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와 뭐 필요한 명함, 쿠폰, 그리고 이렇게 지폐를 갖고 다니는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가월도 따로 들고 다니고요. 쿠션 거울로 봐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건 조금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거울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스크런치, 이렇게 곱창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계속 보셨겠지만 저는 여기에 꼭 필수로 항상 이런 검은 고무줄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냥 검은색 고무줄 말고 더 뽐내고 싶을 때 그냥 파우치 속에 갖고 다니면 뭐쓸 데가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하나 메고 다니면 예쁘니까 이런 끈도 있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은 입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 꼭 갖고 다니는데요. 요즘에는 알토이즈를 갖고 다녀요. 껌을 갖고 다닐 때도 많고 뭐 다른 캔디를 갖고 다닐 때도 많은데 너무 달달한 유보다는 좀 입을 상쾌하게 씻겨줄 수 있는 요런 스피아민트나 박하? 요런 유를 보통 갖고 다니고요. 얘도 그냥 열어서 하나씩 먹기 딱 좋은 그런 아이라서 얘를 다 소진할 때까지 아마 이 알토이즈를 갖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다 끝났어요. 아주 깔끔했죠?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 자체를 좀 삼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나가야 한다면 아까 같은 요런 아이템들은 좀 필수로 여러분들도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